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그래니 좀 신기한 버그를 발견을 했는데요. 유용하거나 그런 버그는 아니지만 좀 봤을 때 신기해 보여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템이 순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버그일지 한번 봅시다. 자, 한 번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은 시작 지점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요거를 꼬리발을 집어서 요 창문에다 집어넣으면 아이템이 순간 이동을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넣어봅시다. Let's get it. 잠깐만, 끼긴 하는데? 잠깐만, 할머니 소리 들렸겠다. 자, 숨어야 돼, 숨어. 야, 저기 왜 낑겨있냐 저기?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drop the bit. 자, 들어가라. 아 실패. 야, 이거 넣는 거 쉽지가 않은데. 오, 할머니 온다, 할머니 온다. 아이템 어디 갔어? 잠깐 안 본 사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저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니 아이템이 진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대박이네. 봐봐요. 제가 여기서 넣어놨는데 아이템이 쑥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아이템이 어디로 간 걸까요? 찾아봅시다. 아니 언제 깔아놓으셨어요? 아이템은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면 어딨어? 오! 대박! 와, 저 위쪽에 있던 아이템이 이 새롭게 생긴 창고로 순간 이동을 합니다. 대박이네. 신기하다. 이게 주작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사라진 장면을 못 봐가지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drop the beat. 와! 와, 대박! 보셨죠? 바로 사라지는 거. 왔죠. 할머니 있죠?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오우야. 자, 이거 파쿠르 될까? 파쿠르 한번 해볼까요? 자, 오케이! 오, 넘어왔네. 자, 어디 갔어? 야, 유리병 여기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아이템도 될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 목표는 요겁니다. 요 톱니바퀴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가 올라오네요! 오! 자, 잠깐만, 봤어요? 할머니, 봤어요? 아! 이걸 보네. 아, 진짜. 자,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한번 아이템을 넣어봅시다. 이것도 들어갈지 궁금하거든요? Show me the money, drop the bit. 야, 이건 안 들어가네? 좀 큰 것만 들어가나? Drop the bit. 아, 요건 안 들어가네. 일단 톱니바퀴는 안 됩니다. 작은 물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설마 유리병만 되는 건가요? 다른 좀 큰 물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야, 잠깐만. 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큰 물건이라고 하면 요 곰 인형 있죠? 요 곰 인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되면 대박일 것 같아. 자, 찍고. 바로 뜁니다. 이거 동네 한 바퀴 해야 돼요. 할머니 위치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바로 올라가서 곰인형 그쪽에다 떨궈 볼게요. 오케이, 그렇지. 오 깜짝이야. 달립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잠깐만, 제발 아이템 떨궈야 돼. 곰인형 받아라. 오, 곰인형 껴서. 곰인형 껴서. 곰이가 낀 것 같았는데요, 방금? 아, 제가 봤을 때 아까 낑인 것 같았거든요? 간다. 자, show me the money, drop the bit! 아, 그렇다. 숨자. 아, 안 낑겨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얍! 와! 곰인형 사라졌어! 곰인형도 되네! 대박! 아,
아니구나. 아, 설렜네. 저쪽에 있네. 아, 사라진 줄 알았잖아. 야. 진짜 없어졌다. 진짜 없어졌다. 진짜 없어졌어. 진짜 없어졌어요. 제발 봤어요? 봤어요? 아! 아, 잠깐만, 이거 사라졌었는데요? 아, 이거 걸려가지고, 아, 이거 안 걸렸으면 괜찮았는데? 일단은 곰인형이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죽고 곰인형 위치 제대로 파악해볼게요. 과연 곰인형을 텔레포트 시키고 난 후에 창고에 있을지 봅시다. Drop the bat! 테디베어, 아, 아니, 안 들어가냐? 한 번 더. 들어가, 임마!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오케이! 순간이동 완료! 자, 그럼 파쿠르 해서 곰인형이 과연 저 밑에 떨어있을지 확인해봅시다. 렛츠고! 어디 갔어? 와! 대박! 진짜 여기 떨어져있네!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곰인형도 순간이동 시키는 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인이 아이템을 순간이동을 시킬 수 있는 버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일단은 뭐 유용한 버그는 아니지만 한번쯤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그레인이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